안녕하세요. 바른약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가스 활명수가 임산부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가스 활명수에 들어있는 현오색이라는 물질 자체는 예전부터 조금 논란이 많았던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서야 거론이 된다는 것도 약간 놀라운 일이긴 한데, 약간 전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지금에서라도 공론화된 게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식약처가 이제 이 현오색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다시 안정성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스설명수라는 것은 원래 소화가 안 된다던가 식체가 있다던가 이럴 때 사용하는 의약품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게 임산부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오색이라는 물질은 원래 진경하고 진통을 하고 혈액의 순환을 돕는 그런 한약재로서 우리가 식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혈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럴 때 현오색이 들어감으로써 혈의 순환을 돕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위장으로 혈액이 많이 가고 위장과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우리의 소화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게 이런 작용을 제외하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태아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궁 수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앞서 보신 기사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활명수를 보면은 활명수액, 가스 활명수 큐액, 미인 활명수액 다양한 라인업들이 존재합니다. 이 제품들은 다양한 한약재의 혼합액으로서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주죠. 이세 가지 라인업을 자세하게 보면은 현오색이 모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오색의 용량은 다 180mg으로 동일한데 다른 성분들의 구성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현오색은 모두 동일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활명수를 제외하고 이 가스 활명수의 자리를 노리는 베나치오를 보면은 이 베나치오에도 현오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현오색이 원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스 활명수하고 베나치오는 1등하고 2등이긴 하지만 이두 제품들을 제외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현오색이 들어있는 모든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이표 같은 경우는 약사공론에서 갖고 왔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지금 현오색이 들어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화약품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FNQ를 찾아본 결과예요. 임신 수유부인데 이 제품들을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복사 붙여넣기로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드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의사하고 약사하고 상담을 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 드셔도 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통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임산부에 대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약은 먹지 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임신을 했을 때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수유부한테 했었을 때 이게 모유로 이행이 되는지 연구가 되어야지만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그리고 이두 분들 임신 그리고 수유부한테 먹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으니까는 드시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조금 제가 좀 약간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의 관계자는 현오색의 용량 의존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가스설명수 몇병 마신다고 해서 조산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현오색이 임산부 복용 금지 성분이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화약품은 지난 122년간 임산부로서 임산부에게 이 약을 적용을 했을 때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고 그리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1일 745명 그리고 배 태자에 대해서는 2981명까지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동물 실험입니다. 인체에 대한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사람으로서 환산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우색이 함유되어 있는 이런 여러 제품들,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임신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 또는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태아가 자라나면서 자궁이 커지게 되고 위를 누리게 되고 또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식체의 결과가 많이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화제를 많이 찾으시고 그다음에 가스 알명수를 찾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대체 소화제들이 있습니다. 가스 알명수가 일상적으로 저희가 먹는다면 굉장히 좋은 약이긴 하지만 임신 또는 수유부이신 분들은 이 제품 말고 조금 다른 제품으로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바른약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